특검이 어제 조사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경수 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가시밭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며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8시간의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혐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직접 보고 댓글 조작 행위를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검팀은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김 지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모레 9일까지가 휴가로 특검팀은 변호인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 소환 조사 뒤 개인 SNS를 통해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특검팀에게 남아있는 1차 수사기간은 18일. 특검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신병 처리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